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수료하고 또 주일 성수, 봉사 그리고 헌금 등 교회 생활에 충실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수료한 사람을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주일 성수와 봉사와 헌금, 교회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일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과연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존 스토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단 한 장소는 바로 죽음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하기 원하고 좋은 차 몰기를 원하지만, 남들이 선망하는 꿈의 장소에 도달하기를 원하지만, 제자는, 성도는 날마다 죽음의 장소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의 제자로 나의 인생은 어떤 장소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심각하고 또 위험한 생각은 바로 이 제자가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약 36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세상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제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의 논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들은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는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시고 오직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니까 따른 것이고 배고픔에 배를 채워주니까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 믿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그들은 수많은 무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5절을 보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에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들을 귀가 없어서 성경을 아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돌이키사 일으키시며 무리들에게 제자의 삶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면 제자가 될 것이지만 거절하면 무리가 될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 부모, 아내, 자식과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샘종만의 쓰는 특이한 어법입니다. 다시 말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가 있기에 선택해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망대 하나를 건축하려 해도 그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되는지 먼저 계산하기 마련이고 또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건축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과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먼저 따져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전에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우리 자신 전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만약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결국 쓸 곳 없어 버려지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결단과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변명과 또 교만과 과신과 무지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원하는 것만큼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